반갑습니다. 투표하고 오셨어요? 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절망과 낙옥 가운데 투표를 안 하겠다 결심을, 결심을 하신 분이 있다면 얼른 회개하시고 가까운 투표소에서 얼른 투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깨닫고 주님과 함께 이 나라를 세우시는 그 일에 동참하게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마라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어, 여러분, 어, 제가 아내와 함께 왔는데요. 어, 아내가 2주 뒤에 출산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 아들이에요, 아들. 그래서 아들을 배 안고 저희 세 명이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오전부터 저희도 이제 집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이제 영상으로 함께 하면서 이 생각한 게 뭐냐면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그원띵체풀에서이 나라를 위해 12시간을 기도하신다고 모이신 여러분이나 이 기도회를 이끄시는 교회나 여기서 이끄시는 어 여러분들이나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 의인 열 명이 어,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신다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랄까요 예뻐해주셔서 어,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셨으면 다시금 회초리를 내리고 사랑의 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역전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이제 저는 목사가 아니,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설교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의죠, 강의. 그래서 제가 이 강의에서 잡은, 어, 본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닥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제 제목을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라고 잡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질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준비한 말씀은 70분 정도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밤에 어, 라이브를 어, 라이브 방송을 하나 했습니다. 제가 유튜버거든요. 그래서 어, 총선 전에 제가 작년 11월쯤에 이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이 터졌을 때그 이제 저는 모든 걸넌크리셔는 차치하고 기독교인만 상정해서 이야기를 하는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과 아 팔레스타인이 아니죠. 하마스 테러 조직에 대한 이스라엘의 어떤 국가적 차원의 대응의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인이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잘못된 줄을 서시거나 아니면 분별력 없어 보이시는 모습을 좀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의적인 해석과 견해와 내 자의적인 국가관과 내 자의적인 국제정세관과 이걸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지구에서 이 우주에서 벌어지는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을 되도록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호흡과 관점과 아버지 하나님의 템포로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 11월쯤에 알리아의 물결이라는 책이랑요, 또 이스, 어, 어, 이슬람의 어떻게 우리 지금 전 세계를 망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가 막힌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으로 한달 동안 공부를 제가 시켰어요. 그러면서 제가 공부를 시키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웅덩이론. 끼리끼리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겉 표면으로는 카테고리가 나눠진 것처럼 보입니다. 자유주의 신학, 뭐 페미니즘, 또 환경주의, 또뭐 이슬람 옹호, 뭐 이런 것들 카테고리가 겉으로 보일 때는 이렇게 다 나눠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점점 이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면 다 운동이 웅덩이, 한 운동이로 모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끼리끼리론도 뭐냐면. 겉으로는 다 달라 보여요. 이분은 자유주의 신학자고, 이분은 환경주의가인데 하는 얘기가 다 끼리끼리 결국은 모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붙였습니다. 그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슬람에 대해서 이제 북유럽이나 서유럽에서 뉴스에 안 나오지만 일어나는 실체들을 공부하면서. 진짜 나쁘다. 그러면 이슬람 이 친구들 이슬람이라는 이 무슬림이라는 분이 왜 이렇게 서유럽과 북유럽을 자기들 마음대로 정말 폭력적이거나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게 됐던 원인이 뭘까?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 원인 분석이 뭔지 아십니까? 좌파 정권이 그랬다는 거예요. 좌파 정권이. 왜 이민자들은 자기들에게 투표할 수 있는 표밭으로 보이니까 계속해서 그런 그리고 뭡니까? 제가 말하는 좌와 우에 대한 구분을 여기서만 한세 번을 말한 것 같아요. 그래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하는 좌는 뭐냐면, 현실 정당, 어느 정당, 어느 정당, 표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원리 자체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 토대적 사상과 이론과 정책, 이 물줄기를 저는 좌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보죠. 프랑스 혁명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프랑스 혁명의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없고 주인도 없다. 이게 프랑스 혁명의 구호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사회의 모든 프랑스의 어떤 국가 철학, 국가 기반을 원리적으로부터 무신론을 만드는 혁명이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 공산주의자, 공산주의 이, 이 사상을 만든 마르크스가 있어요. 그럼 마르크스는 이 프랑스 혁명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끼리끼리 뭉치게 되어 있다니까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본인 잘났다고 이런, 이런, 이런 이론들을 만들고, 이런, 이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이런, 이런 데이터를 해석하는데, 결국은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좌고요 그럼 제가 말하는 우는 뭐겠습니까? 원리부터 창세기 1장 1절을 근본 삼아 국가와 공동체를 세우는 것. 하나님을 모시는 이 우리들의 성경적 신본주의적 어떤 복음의 선포가 기반이 돼서 여기에서 나오는 물줄기의 사상과 이론과 정책을 저는 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70분 동안 말하는 좌와 우를 여러분들이 이 관점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미국의 독립혁명이 있고 여기는 프랑스 혁명이 있고 원리적으로 하나님으로 세팅하는 국가를 만드냐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것이 자유라고 이렇게 세팅하는 국가가 되느냐 이 물줄기를 이제 좌파 우파 근데 이제 보수주의 좌파 이렇게 나누는 학술적인 체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가 이 얘기겠죠 이슬람 무슬림들을 저렇게 말도 못하게 겉으로 보면 다 착한 말입니다 저분들 살려줘야지 어째야지 나무만 보면은 다 착한 것 같은데 결국 그 저분들이 했던 정책이 20년, 30년, 40년 되다 보니까 북유럽과 서유럽이 망하고 있는 거예요. 망고 있는 거 대표적으로 스웨덴 얼마나 복지국가라고 좋아합니까? 근데 스웨덴의 실체를 보면 노르웨이의 실체를 보면 어떤 학교는 무슬림들이 너무 많아져서 또 어떤 거리에는 무슬림들이 너무 많아져서 한, 어, 거기에 살고 있는 자국민 백인 여자분들이 검은색으로 염색을 하고 히잡을 쓰고 다닌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게 무슬림들이 학교에 많이 다니니까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서 진화론을 안 가르치네요. 그렇게 이 사람들의 파워를 끼치고 있습니다. 뭐 좋든 싫든 어떤 의미에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책을 읽고 또 여러 책을 읽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을 떠난 이 좌파적 사상의 잘못된 토대에서 비롯된 정책과 이론과 사상은 이 국가 국가를 죽음으로 내모는구나. 죽음으로 내모는구나. 그렇게 다짐을 하고 그때가 11월이었어요. 여기도 좌파 얘기, 저기도 좌파 얘기. 책만 읽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문화를 형성하는 그이 웅덩이가 우리 우리 표현으로 뭐예요? 인본주의적인 좌파 사상이 경도되고 퍼지면 퍼질수록 우리가 봤을 때는 슬픈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게 되면서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부터 그러면 2024년 4월이 총선이니까 내가 한 5개월 동안 내가 할수 있는 일들을 해보자.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가 정치적인 영상을 별로 안 찍었어요. 그런데 어 총선 전까지 내가 할수 있는 걸 해보자 해서 열심히 글도 쓰고 영상을 찍었던 약 5개월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은 16만 명 정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유튜브 하기 전에 글부터 썼어요. 그래서 네이버 포스트라고 하는 매체에서는 한 4만 명 있었고 지금은 5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개 합치면 21만이에요. 허수도 있죠. 제가 갖고 있는 밴드, 제가 운영하는 밴드, 네이버 밴드 두 개가 있는데 합치면 한만 삼천명, 사천명 됩니다. 또 이걸 또 얹으면 또 되고, 인스타그램 한 구천명 됩니다. 또 얹으면 한 이십, 이만, 삼만? 허수도 있겠지만, 제가, 하나님, 제가 할수 있는 영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기독교인들을 깨워보겠습니다. 제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 저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팔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명이라도 내 글을 보고, 어, 내가 알고 있던 논리가 아니라 또 이런 이야기가 있네. 한 명이라도 제 영상을 공유받아서 보고, 어, 또 이런 일이 있네. 이러면서 점점점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나라와 국정 운영과 국제 정세를 볼수 있는 눈이 떠지면, 하나님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5개월을 보내다가 지금은 또 나름 바쁜 척을 해요. 그래서 너무 정신이 없어서 어제 밤에는 하나님 총선 전에 영상 15분짜리, 10분짜리 올려서 공유하기 쉽게 제가 제 목소리를 나름대로 내야 되는데 너무 힘이 없습니다. 너무 졸립니다. 그러면서 밤에 안 되겠다 싶어서 실시간 방송을 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을 좀 했는데, 45분 방송을 했는데 어, 제가 어, 화를 냈을까요? 친절하게 마지막까지 설명을 잘했을까요? <laughs>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야, 이런 상황에서 제 구독자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한 2주 동안 제가 올린 영상만 보더라도 이런 채팅을 안쓸것 같은데, 너무 해맑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하루 전에 제가 막 화가 나서 좀 까칠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비상으로 저한테 연락해서, 오빠, 정신 차리세요. <laughs> 지금 왜 이렇게 까칠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또 혼나고, 마음을 다스리고, 하다가도 열이 나요. 하다가도. 넌 크리션은 차치합니다. 어떻게 예수의 영을 모시고 있다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종교인들이 이렇게 어두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공약은 공산주의 공약입니다. 어떻게 공산주의 공약을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땅에서 저 공약을 외치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작년에 어느 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지역은 여러분 청년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한 다섯 분께서 이 뭉쳐가지고 한 교회를 빌려서 이제 연합 집회 아니 연합 집회를 했을 때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갔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가 연애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애결혼 얘기할 때는 뭐 이런 사상이나 정치 얘기 안 하는 거죠. 연애결혼 얘기를 열심히 얘기했는데 연애결혼 강의를 해도 필연적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연애는 누가 하는 겁니까? 일남일녀가 하는 게 연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일남일녀가 하는 게 결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요즘은요 일남일녀가 하는 것만 성경에서 지지합니다. 그러면 그 듣다가 청년부에서 일어나서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애 결혼 강의를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그 교회당을 빌린 거죠. 한 다섯 교회가 연합을 해서 청년부를 다 모아놓고 그한 교회당에서 빌려서 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당의 전도사님이 저 뒤에서 제 강의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어, 나름 어, 감사하게도 잘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끝내고 빨리 부산으로 넘어가야 돼서 아내랑 빨리 가려고 하는데 어, 이 교회당의 담임 목사님께 인사를 하고 가라는 거야. 예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너 강연을 들으니까 참 좋다. 우리 교회당 목사님한테 인사 한번 할래? 그래서 제가 아예 알겠습니다 하고 인사하러 이제 아내랑 들어가서 목사님께 처음 보는 분이에요. 그분도 저를 몰라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제. 의례적인 차한잔 마시면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면전에서 들을 수 있었는데 툭툭 꺼내는 말씀이 이제 자기는 운동권이라는 거예요 운동권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툭툭 던지시는 말이 이 아내랑 저는 이제 감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분이 저를 정말 모르는구나 그래서 어 이분이 툭툭 자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경청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눈을 보고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아, 얘기하시는 걸 경청하니까, 이분이 신이 나가지고, 더 얘기를 해서 한 40분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내와 함께, 야, 내가 유튜브 찍고, 소위 말해서 내 색깔, 복음주의적 색깔을 드러내니, 애초에 이 좌경화된 교회는 저를 안 부릅니다. 그런데 너무 귀한 자리였던 거예요. 내 면전에서 좌경화된 목사님의 진정 어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찬스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그 목사님께 얘기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다음 세대 부흥이 안 된다 다음 세대가 힘들다 지방은 힘들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꼭 거기에서 운동권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운동 나는 옛날에 민주화를 위해서 일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살기 힘든데 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 니네들이 알아서 돈 벌어라 니네들 능력 키워가지고 결혼해라 니네들이 능력적으로 어 집사라 이러면 되겠냐. 정부가,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다음 세대가 유치원부터 결혼하고 죽을 때까지 정부가 얘네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이, 이 다음 세대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 어린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속으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참았어요. 목사님, 정부가 다 해주면 교회를 왜 다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부가 다 먹여 살리면 아버지 하나님은 왜 찾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정부와 개인관의 관계, 또 개인의 천부인권을 정부가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톤 조절, 뭐 이런 학술적이거나 어떤 역사적으로의 어떤 그 내용들을 전혀 모른다고 제가 유추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사님의 진정 어린 나름대로 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나라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부의 역할에 대한 어떤 개념도 없고요. 그리고 개인에 대한 예배 자유가 이 하나님께서 부여해주신 한명한명 한명 예배자가 어떻게 살아갔을 때 정부가 어떻게 된다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목사님 말씀 듣고 어한 며칠 동안은 계속 그목사님이 하신 말이 생각난 거예요. 왜 너무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만 다니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 청년만 아니라 여러 교회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뭐 독서 부클럽이나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너무 기가 찬 이야기를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훌륭한 교회를 다니시는 게 엄청난 복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친구들이 답답해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유튜브로 TCC 영상을 보든, 내가 유튜브로 누구 영상을 보든, 세계적인 학자의 책을 읽든, 이 내용이 복음적인 것 같은데,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우리 목사님은 다른 말씀을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너무 소모적인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모적인 갈등 때문에, 영적으로 매진해야 되는 일을 매진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친구들에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게, 이런 말이 참 위험하죠 목사의 아들이지만 이런 말을 내뱉을 수 없는 거면 어 내뱉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말입니까 목사님은 교황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목사님의 성경 해석으로만 우리가 받아먹는다. 그러면 천주교랑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한국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시는 훌륭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종,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동시에 너무 힘든 이야기를 많이 듣는 거예요. 요즘 신대원생이 어떻게 다니고 있는지 아냐? 요즘 신대원생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냐? 목사님들, 단체, 어, 목사님들이 계신 단체방 카톡, 단체 카톡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걸 듣, 듣게 되니까, 하나님! 하나님! 제가 목회자 아들이지만 정말 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말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무슨 죄입니까? 고린도 전서 14장 8절을 보면요. 만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전쟁 준비를 하겠습니까? 이런 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을 읽어볼게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의 요새라도 파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로 우리는 여러 가지 헛된 이론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사상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기독교인과 기독교 지도자분들께서 간과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사람이 만든 이론과 사상은 종교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르크스가 지옥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옥이라고 바로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한번 다시 얘기해 볼게요. 프로이트는 지옥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까? 니체는요? 미셸 푸코는요? 지옥. 포스트모더니즘 아주 대표적인 학자인데 우리가 프로이트, 니체, 어, 그 마르크스 무슨 뭐 미셸 푸코 뭐 이런 세상 학자들 있잖아요. 세상 이론가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하면은 어,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지옥까지 이렇게 얘긴 하는데 그러면 그 지옥을 갔던 지옥을 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옥적 사상과 이론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가치 체제를 오염시켰어 오염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영적인 문제라고 하면 교회에서 다뤄야 합니까 안 다뤄야 합니까? 근데 안 다룬다는 거예요. 종교 기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종교 예배당의 수갑 차고 갇혀 있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당 문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만든 사상과 이론의 세례를 받은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 는 말입니다. 저 정책은 공산주의 정책이야. 저 공산주의 정책이라 함은 저 뒤에 있는 공산주의라는 이론이 그리고 이 이론을 맞는 창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원리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사탄의 세례를 받게 하는 사탄의 교리를 우리에게 떠먹이고 있는데 교회당에서 아멘하고 들어가 나가서는 실질적 무신론자처럼 똑같이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네덜란드를 공부할 때, 아브랑 카이퍼 책을 공부할 때, 기가 막히게 답답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고 했을 때, 주요 신학적 논거 중에 하나가 칼빈주의입니다. 아브랑 카이퍼예요 그런데 아브랑 카이퍼가 쓴 칼빈주의 강연이란 책의 맨 뒷부분에 보면 뭐냐면, 아브랑 카이퍼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은 예수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대한민국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근데요. 왕정 정치에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유 민주주의 국민 주권 시대에만 살았기 때문에 왕정 정치가 뭔지 몰라요. 왕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니까 고백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왕 중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카이퍼가 네덜란드 사람인데 지금 네덜란드가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자유주의에 절어 있어서 네덜란드가 뭐 마약도 아주 문제가 많고요.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 카이퍼가 저런 식으로 이 신학적인 기반에 다른 나라가 왜 저렇게 됐지? 왜 저렇게 됐지? 그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책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마지막에 아브라함 카이퍼가 우리에게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냐면 여섯 글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과격한 단호함.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과격한 단호함. 과격한 단호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소위 말해서 너무 톤 조절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회에서 얘기 안 하면 어디서 듣습니까? 교회에서 안 가르치면 어디서 배웁니까? 과격한 단호함을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 과격한 단호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된다. 외쳐야 된다. 이렇게 썼던 그 학자의 말을 우리가 그냥 흘려들은 거예요. 아, 나는 그렇게 과격한 사람은 아니야. 나는 그렇게 과격한 인간 아니야. 나도 되게 세련되게 예수 믿어. 우리 교회 되게 세련되게 예수 믿어. 그게 아니죠. 남자와 여자의 성별에 구분이 없다고 유치원에서부터 가르치는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가 탈의실을 같이 쓰는 게 인권이라고 남자가 자기의 정신으로 자기를 여자라고 규정하면 여성부 권투 시합에서 권투를 하는 게 인권이라고 하는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이스한 취급을 받겠습니까? 맞습니까? 다시 물을게요. 우리가 지금 뭐가 문제인가? 한국이 뭐가 문제예요? 과격한 단호함이 없다. 그러면 과격한 단호함이 왜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되는 진짜 상대를 우리는 모르고 있거나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뭡니까? 싸워야 할 적들의 진영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좀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 볼까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반대하시니가 차별금지법 반대하세요? 차별금지법의 본질을 뭡니까? 작년 3월에 대한민국에서 판결이 뭐라고 나왔냐면 어느 생물학적 남자분이 본인을 여자라고 주장했어요. 사법부가 어떻게 판결했냐면 한국입니다. 너의 정신이 네 몸은 생물학적 남자인데 너의 정신이 너를 여자라고 규정하면 너는 여자야. 꽝꽝꽝.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만합니까? 트랜스젠더만 알잖아요. 젠더가 뭐예요? 사회학적 성 개념인데 일단 트랜스 성별을 바꿀 수 있어. 근데 그 근거가 뭡니까? 네 정신이 네가 생물학적 남자든 여자든 네 정신이 네 성을 바꾸고 싶으면 바꿀 수 있어. 이게 차별금지법의 본질이에요. 근데 한국은요. 지금 성별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트랜스젠더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정신이 내 성별을 바꿀 수 있는 게 인권이래요. 그러면요, 내 정신이 성별은 바꾸는데, 나이는 왜못 바꿉니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 물리, 어, 신체적인 나이는 45살인데, 내 정신은 나를 5살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애들이랑 유치원을 같이 다닙니다. 근데 그 유치원은 젠더 교육 때문에 화장실 칸막이가 없습니다. 뭐라고 하고 막을 겁니까? 내 정신이 성별을 바꾸는 게 합법이고 인권이래요. 그러면 성별은 바꾸는데, 나이는 왜못 바꿔요? 트랜스 에이지가 있어요. 지금 한국에 너무 우둔한, 이, 뭐, 뭡니까? 기독교인이라 주장하시는 종교인들은 지금 트랜스젠더 하나만 알고 이분들을 보호해야 돼? 이분들을 지켜줘야 돼? 그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 특정 소수인들을 혐오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이 뭐냐면, 네 정신으로 니를 규정할 수 있어.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내 정신으로 성별을 바꾸는데 나이는 왜못 바꾸냐는 거예요. 그럼, 나이를 바꿀 수 있는데, 정체성은 왜못 바꿉니까? 독일에서 어떤 시위가 있었다고요? 자, 어, 이, 2년 전인가요? 작년인가요? 독일에서, 어, 우리로 말하면 용산, 광화문 집회 이렇게 할 때, 집회신고하고 한 100명 정도가 모여서 독일에서 독일 사람들이 시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개라는 거예요. 멍멍!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판사예요. 정신으로 네가 성별을 바꿀 수 있는 게 합법이고 인권인데 정신으로 나이는 왜못 바꿉니까? 정신으로 왜 정체성은 못 바꿔요? 일본에는요. 1년에도요. 1000명 정도 넘는 사람이요.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러 온대요. 누구랑 결혼한다고? 게임 캐릭터랑 결혼한다고. 그럼 내 정신이 얘가 내 배우자라고 규정하는데 어떻게 막을 겁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우파 좌파 구분해드렸죠? 우파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성경에서 분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일남일녀의 결혼만 결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파예요. 그죠 그리고 좌파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무실론이 기반됐죠 이제 남남도 커플이야, 여여도 커플이야, 폴리아모리라고 해서 남자가 돈만 많으면 아내 세 명도 이것도 인권이야.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게 인권의 진보야. 우리는 이런 사회로 가야 되고 새롭게 제정되는 건 언제나 오라. 국가가 합법화했다는 건 도덕적으로 옳다는 뜻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특정 정치인의 녹취 파일 언급한 적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표면적인 일들에 대해 왈가왈가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 있다고 하는 기독교인이라 주장하는 종교인들이 이렇게 어둡냐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사상과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사상과 이론의 세례를 받고 저 교리를 따르는 것 자체가 영적인 전쟁에서 사단의 밥이 되었던 건데, 우린 왜 이거를 모르고 저거는 저거야, 우리 교회는 말씀만, 우리 교회는 말씀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사람들이 못 받아먹게 영적인 미혹의 안개를 이 사람들에게 눈이 가리게 하는데, 이 눈을 가리게 하는 걸 벗겨내야 될거 아닙니까? 젊은 여자분들이 왜 교회에 텅텅 비게 되죠? 90년대만 하더라도 젊은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이나 얼마나 부흥집에 뜨겁겠습니까? 근데 젊은 여자분들이 어디 갔습니까? 복음의 자기 인생의 의미를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갑니까? 복음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게 페미니즘 아닙니까? 창세기 1장 일장, 1장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선포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 행복하고 싶지? 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100% 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인간 피조물을 만드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인간 본연의 생명체의 본질적 축복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이 하나님의 축복의 논리를 정확하게 하니까 이걸 다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하는 걸다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카테고리는 다릅니다. 페미니즘이야, 환경주의야, 무슨 주의야, 무슨 주의야. 껍질은 다 다른데 안으로 들어가면 애를 안 낳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따님들이 비혼주의 선언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입을 벌려서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30대 중반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왜 목사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안 가르치냐, 이 말입니다. 제가 어느 댓글 하나를 봤는데요. 어느, 어느 선생님께서 댓글 하나 써줬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의 5학년짜리 아이 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별은 고정된 게 아니래요. 한국의 5학년짜리가. 사람들이 만든 이론과 사상으로, 젊은 여자분들이 복음처럼 페미니즘을 받아들여서 결혼을 안 하잖아요 남자를 폄하하잖아요 공식기관 산하기관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남자는 잠재적 가해자래요. 그런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결혼을 할까요? 결혼했다 할지라도 남편의 권위를 인정할까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가 10년 전에 장로교 총회에서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어머니, 아멘.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도들이 깨어나는 겁니다. 저는 유튜브가 나라 살리고 있다고 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저는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도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여기서 12시간 기도하셨죠 이, 이 모든 게 유튜브가 하나의 방송국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나팔로 선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잖아요 위기잖아요 위기도 못 알아보고 사람들이 사전 투표했다고 하면서 지금 오늘 하루 노는 날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노는 날이 아니라 기도하는 날이잖아요. 인간들이 옳고 그름을 정해서 강제성을 띈 법안들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영적인 문제가 아니야 이 말입니다. 다음 세대 남자 여자가 같은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고 대학교에서 남자 여자 기숙사를 같이 써가지고 사감들이 콘돔을 나눠주고 이런 것들이 인권이라고는 하그 물결이 한국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오직 우리들의 주적은 사단이 아니라 윤석열이라 이 말이에요. 오직 우리들의 주적은 손바닥에 왕자 쓰고 천공인이 뭐니 우상숭배자에게 끌려가는 우상숭배 집단이니 저저저 저, 저 집단은 적패라는 거예요. 주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좌파가 주적입니까? 주사파가 주적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주적은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는 사단이다 이 말입니다 사단을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뭘 무너뜨려야 됩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저 인간들의 사상과 이론을 우리는 무너뜨려야 되는 책무가 있다는 겁니다 온갖 하나님의 대적하는 사상과 이론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하나, 사,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이론과 사상이 뭔지도 모르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대적합니까? 마르크스 사상을 한번 알아볼까요? 마르크스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한 번도. 예수님이 없는 세상을 진짜로 믿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저의 약점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신 분들 동감하십니까? 우리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면,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1절이 가짜라고 진짜, 가짜라는 걸 믿어본 적이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이걸 뻥이야 라고 진짜 믿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고 모든 게 시간 곱하기 우연이라고 진짜 우리는 단백질 덩어리라고 믿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입장을 한 번도 제가 체감하거나 깊게 공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연주의라고 하는 영적, 초자연 세계와 영적 세계는 없어. 다 잘라버리고, 진짜 우리는 단백질 덩어리고, 어, 물질이 다야라고 하는 유물론을 진짜 내면에서 아멘했던 마르크스가 세상을 보니까 뭡니까? 세상은 권력투쟁의 장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가 싸우는 거야. 그 역사라는 거야. 절대 선, 절대 악, 이건 없어. 이긴 놈들이 만든 게, 어, 이긴 놈들이 정한 규칙을 도덕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싸우고 있는 거야. 가난한 자, 부한 자, 어, 나눠서 싸우게 하고요. 또 뭡니까? 남자와 여자 또 싸우게 하고요. 프로이트는 뭡니까? 프로이트의 사상은 뭐냐면, 인간의 본질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간의 본질은? 성적 존재다. 이게 프로이트 사상을 압축해서 표현한 겁니다. 인간의 본질은 성적 존재다. 맞습니까? 틀리죠? 왜 틀립니까? 우리의 본질은 뭡니까?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성적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은 신 형상, 성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우리들의 본질인 거예요. 그런데 자연주의 세계관으로 안경 끼고 인간을 보니까 얘네들은 욕망의 덩어리, 성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물론 정신 의학계에서 프로이트의 정신학적 데이터를 아직까지 쓰진 않습니다. 비과학적인 게 많아서. 그런데 프로이트의 철학적 영향을 우리는 여전히 받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프로이트가 만든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재의식입니다. 잠재의식. 그러니까 인간은 성적 존재가 인간인데, 그러면 인간의 행복은 뭐냐면 이 친구들이 지금 억누르고 있는 저 성적 욕망을 퍼트려 터트려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하는 거, 성적인 쾌락을 만족하게 하는 거 이게 인간의 본질적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공산주의와 프로이트 이론이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공산주의자였던 그리고 프로이트의 제자였던 빌 헬름 라이히가 마르크스주의와 프로이트 성이론을 합쳐버립니다 뭡니까? 인간은 단백질 덩어리고 영적인 하나님, 영적인 심판, 영적인 갚아주심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을 보니까 인간은 성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본질이 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성적으로 하고 싶은 저 잠재의식 속에서 꾹꾹 눌러있는 저 욕망을 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인간이 행복하대요. 근데 저 구석지에서 그건 죄야, 그건 죄야, 하지 마, 그건 죄야. 그러면서 계속 신경증을 유발시키는 그건 죄야, 하지 마, 하지 마 하면서 인간은 성육을 풀어야 행복인데 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저 집단군에서 이걸 찍어 누르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마르크 수준이랑 딱 합쳐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친구들은 성적인 쾌락을 얻는 게 인권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성적인 쾌락을 얻는 게 인권인데, 그걸 죄라고 하고,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하고, 이거는 법리적으로, 병리학적으로, 의과학적으로 틀렸다고 얘기하니까, 저 사람들은 나의 본연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치적인 적폐가 되는 거예요. 논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선이라고 하면 기독교인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성별이 몇 개요? 제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예요? 저는 어, 2시 24분부터 저는 셀리입니다. 저는 여자예요. 2시 24분부터 저를 셀리라고 표현한 어 인칭 셀리고 저는 시간이나 쉬입니다 이제 24분부터 제가 셀리고 쉬인데요. 이제 저를 희로 불러 주신 분은 민사 형사 소송할 겁니다. 이게 차별 금지법이에요. 그럼 이게 성경적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특정 지역, 어, 지역색이 짙은 분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저도, 최근 사장님, 저도 차별금지법은 반대합니다. 그런데요, 차별금지법은 반대하는데, 차별금지법을 입법화하려고 20년 동안 투쟁해온 정당은 투표를 해요. 이게 뭐죠? 정신분열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못 합니까? 왜 이런 얘기를 못 하냐고요? 분열적이잖아요. 정신분열 너무 말이 심합니까? 영적인 분열입니다. 그게 진짜 반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신적권위를, 창세기의 신적권위를 유치원 교실에서부터 짓밟고 있는 그 강제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정당의 투표를 해요. 그게 반대하는 겁니까? 이게 어렵습니까? 우리는요,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돌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가 세계관, 제가 3, 4년 동안 세계관 세계관 했잖아요. 세계관은 쉽게 말해서 관점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단번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아멘이시메가? 단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단번에 우리의 관점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과 내가 세속화된 나의 경험과 어떤 나의 인본주의적 지식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나의 이 세속적 관점은 성화됨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성화잖아요. 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주요 포인트 중 하나가 내 세속적 관점도 보혈로 씻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공부가 필요하고요. 훈련이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노력을 해야 관점이 바뀌어요. 옛날에는 야, 네 어린 놈이 뭘 알아? 네가 군부독재를 알아? 네가 뭘 알아? 네가 고문을 당해봤어? 저요? 안 당해봤어요 그러나 님이나 나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사람들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저는 경상도 출신, 중산층 출신, 기독교 집안 출신 우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좌파 우파 인간들이 만든 표면적 정당에 매여서 진영 논리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영마다 정치 현안마다 팔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표면적 정당의 어떤 경쟁적 싸움 위에 계신 하나님의 신권을 지키기 위해 내 몸에가 믿음의 투쟁을 하고 있는 영적인 군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너 고문 당해봤어? 너가 독재를 알아? 그분들에게 뭐라고 논박할 수 있을까요? 님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희생을 아십니까? 님은 미국에서 하나님 영광과 예배제를 찾으려고 피해투쟁하는 워싱턴을 아십니까? 이걸 가르치지 않는데 가르쳐야 할 사람도 모르고 있는데 누가 전쟁 준비를 하겠습니까? 뭡니까? 결함 있는 기독교 세계관의 방치와 강화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두 번째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길래 너 그렇게 보금보금하면서 정치를 섞어서 말하냐? 아직 눈에 비늘이 안 벗겨지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전도 안 되는 거야. 책 읽는 사자야. 너처럼 극단적으로 어? 예수 예수 하면서 어? 우파 우파 팔면서 네 정치꾼 정치선동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타까운 분들이. 그러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뽑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선거 이제 이 우리가 하루 지나서 이딱 투표 결과 나오면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어 이제 반 이제 반윤 어 이제 이 내각과 반대하는 쪽이 뭐 180석을 차지한다. 200석까지 차지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과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3년 동안 아무 일도 못 하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 우린 법치 국가거든요. 그래서 어 저번 정권에서 문정권에서 이청 교수님이 뭐라고 강의하셨냐면 문정권에서 개정하거나 바꾼 법이 4천 개가 넘는데요. 국회의원들도 무슨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 모른대요. 4천 개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의 기반이 90% 이상 허물어졌대요. 그럼 우리는 인치 국가가 아니라 법치 국가입니다. 인치는 뭐죠? 사람이 법인 사회가 있었어요. 우리는 사람이 법이 아니라 법이 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법 실증주의로 하나님의 자연법과 어떤 우리 인간들이 만든 실정법이 끊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법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법을 저번 정권에서 반대한민국적으로 많이 바꿨다고 하면 국가의 정상화와 우리가 앞으로 성경적으로 나아가려면 필연적으로 법이 바뀌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지금 국회의원은 뭐죠? 입법부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왕이 다 했습니다. 왕이 말하면 법이 되고 왕이 실행하라고 하면 행정부가 되고 왕이 죽이라고 하면 왕이 사법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쪼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행정부에서 행정 명령은 할수 있을지 몰라도 법을 제정하고 법을 바꾸려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선거가 만약에 어, 반윤 소위 말해서 이번 정권에 반대되는 것이 또 과반이 됐다. 그럼 앞으로 3년 남은 기간 동안 뭘할수 있겠습니까? 그럼 계속 도돌이표처럼, 이거 봐라, 얘가 바뀌어도, 뭐, 경제가 살아나냐, 뭐 했냐, 뭐 했냐, 뭐 했냐, 그 얘기 3년 동안 듣다가 뭡니까? 그 다음에 또 좌경화된 대통령이, 어, 당선되면은, 우리나라는 아주 급진적으로 좌경화가 되는 거야. 여러분, 전 국민 은행대출 1억씩 해준다는 게 정상입니까? 그 공상주의 공약이에요. 왜 그걸 모르, 모를까요? 여러분도 답답하시죠?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냐는, 나라냐는 겁니다. 여기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누굴까요? 야 그러니까 미국은 창세기 1장으로 세웠어 알아 미국은 예배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고 그렇게 거룩하고 홀리한 나라야 근데 그건 미국이고 여기는 한국이잖아 라고 했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브릿지 판교가 이 달이란 뜻이거든요 판교 브릿지 미국과 한국의 연관성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퍼즐 조각 브릿지가 누굴까요? 이승만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그럼 이승만 얘기 들으면, 어, 학사의 자를 또 판다, 쟤는 또 애국시 판다, 이런 분들의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극률이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쪼는 게 아니라. 왜 진실을 말하는데 좁니까? 이승만이 어떻게 됐죠? 배재학당에서 영어 배우러 갔다가 6개월 동안 이승만이 다 5살 때 천재 못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재입니다. 천재. 6개월 동안 배재학당에서 영어 배우니까 6개월 지나니까 본인이 이제 영어 강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에게는 한국말 가르치고 한국인 친구들에게 영어 보조교사로 알바를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거기에서 이승만이 엄마랑 배재학당 가기 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약속이요? 예수교 믿지 말아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어머니랑. 그래서 예수에 교 대한 어떤 불만과 어떤 비판적인 의식이 있는데 일단 영어는 배우고 싶어서 거기에 갔는데 눈이 떠진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에 눈을 뜬 겁니다 어떤 시대에 왕정시대에 그러면 고종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근데 자유민주주의 야 세상에 이 지구라는 세상이 있는데 어느 나라는 저 성교사님들이 오신 나라는 왕만 신형상의 담지자가 아니고 왕이든, 노예든, 신 앞에 동등하다고 한단다. 그런 나라가 있단다. 그리고 정부는 모든, 노예 어, 백정이든, 누구든, 양반이든, 노비든, 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동등하게 평등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이 사람들의 천부적 인권을 보호하는 나라가 있단다. 눈이 떠진 거예요. 고종이 얘기하는 게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연법을 헌법과 실정법으로 녹여내서, 하나님적 나라 운영하는 나라가 있다더라. 눈이 떠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독립운동을, 자유민주주의 운동을 하는데, 시퍼렇게 고종이 살아있는데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반대를, 어, 이제, 뭐랄까, 일이 잘안 풀려서, 꼬여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냥 감옥에 있으면 될 텐데, 어떻게 됐다고요? 타로 그래요. 세, 어, 이승만 포함해서 세 명이 탈옥을 해가지고 한 명은 외국으로 도망가고 한 명은 잡혀서 사형당하고 이승만도 죽어야 되는데 성교사님들이 타원서 씁니다 이 청년 죽이면 안 됩니다 이 청년 죽이면 안 됩니다 겨우겨우 무기징역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한성 감옥이 여러분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손톱에 이 바늘 넣고 막 들고 고춧가루 붓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부터 고문, 고문이 시작되는데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 뭡니까? 배제학당에서 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거기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게 우리들의 국부라이 말이에요. 기적적으로 5년 6개월인가요? 형을 마치고 고종이 감옥에 넣는데 시세가 바뀌다 보니까 고종이 이승만을 통해서 미국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래서 고종의 편지와 선교사님의 추천서 18통 정도를 갖고 배... 어, 바다를 건너서 미국에 상륙합니다. 대통령도 만나고요. 한국의 독립을 위해 애써 주십시오.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성교사님들의 추천서를 통해서 어, 조지워싱턴대학교 3학년에 편입합니다. 그리고 조지워싱턴대학교 하버드 석사를 1년 만에 끝내고요. 프린스턴 박사학위. 보통 미국 천재들도 10년 걸리는 걸 5년 만에 끝내요. 미국에서 야제 동양이니까 불쌍하니까 학위 빨리 주자. 이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뭘 가르쳤냐면. 우리는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하나님을 토대로한 자유민주주의를 학술적으로, 역사학적으로 거기서 5년 동안, 10년 동안 끝내 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매가? 근데요 목사님들이 이걸 몰라요. 자유민주주의가 성경적인 시스템 안에서 발생된 성경적 사회제도라는 걸 모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완벽하단 말이 아니에요. 그나마 우리들이 만든 사회제도 가운데 유일하게 예배의 자유를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사회제도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에게 첫 번째 자유는 뭐라고 하십니까? 첫 번째 자유는 예배의 자유예요. 이게 법리적으로 성경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뭐라고 했습니까? 신학과 정치는 뗄 수가 없다. 근데 그걸 지도자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목사님 카톡 단톡방에 우리 총회 단톡방에서 무슨 얘기 나오는 줄 아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라고 어, 하는 그 페이스 어, 페이스북 만든 창업자 있잖아요 그 친구가 강력하게 추천했던 10년 전의 책 제목이 뭐가 있었냐면 권력의 종말이란 책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뉴 미디어 시대로 오면서 편집권과 어떤 카메라 방송 자기 채널이 있고 자기 목소리를 유통시킬 수 있는 일대 혁명이 일어나니까 기존의 주류 언론과 레거시 미디어의 권력이 이양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성도들이 우리 요즘엔 평신도라고 하면 기분 나빠지더라고요. 우리 신자들이 눈을 떴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게요. 그러면 그 이승만 대통령이 청년 때 사형수 복장 입고 자기가 죽을 줄 알고 감옥에서 영한 사전을 쓰고 있었대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둔한 백성을 위해서. 근데 영한사전을 쓰고 있다가 러시아와 일본이 한반도에서 맞짱을 뜬다고 하니까 지금 이 책을 쓸 때가 아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자기는 이제 사형수니까 죽을 걸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이백성들의이 조선, 후조선, 대한제국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건 유언 같은 책을 씁니다. 그책 이름이 독립정신이란 책이에요. 그 독립정신에서 청년 이승만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대한제국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글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우리 국부가 청년의 때에 이 대한제국 백성들이요, 얼마나 우둔하면, 여러분 독립 독립하는데 독립을 하려면 뭐 어떤 걸 알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승만이 외쳤던 독립은요, 단순히 일본이 싫어서 독립 이게 아니에요. 국제법상 가운데 연합국이 있고, 독립국이 있고, 연합국이 있고, 속국이 있는데, 우리는 외교권이 지금은 형식적으로 있어 보이지만, 이 주권, 국제법상 주권, 어떤, 어, 이 독립국의 위치나 학술적인 어떤 정보적인 이런 것들이 미비하면 자연스럽게 외교권이 뺏길 수밖에 없는 그 흐름을 보고 독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미, 일본이 싫어서 독립을 외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아, 이승만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독립하려면 국가라는 개념 알아야 되고요 주권이라는 국권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고요 알아야 될게 많아요 거기에서 독립을 외친 건데 한국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제가 읽어볼까요 우리 대한 동포들이 가장 깊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글이 있다 그 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국부가 청년 때 사형수로서 자기는 죽을 줄 알고 유언처럼 이 대한제국 사람들에게 이 글을 꼭 읽어라. 이 글이 우리 민족에게 가장 중요하다. 이 글이 뭐냐면 미국의 독립 선언문입니다. 왜요? 교회가 정치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연설을 제가 읽어볼게요. 한국 사람은 나라가 말 못할 업신여김을 받는 암흑 속에서 그들을 들어올려줄 위대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갑자기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힘도 그들을 들어올려줄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썩어빠진 정부는 정화되어야 하고 한국인의 마음과 힘은 갱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자나 부처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한국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참다운 구원을 주실 수 있고 또 주실 것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부의 마음이었습니다. 또 연설을 어떻게 했냐면 또 이승만 대통령이 쓴 글이에요.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각국 교회에서 말하기를 그이그 그 당시에 1900년대에 각국 전 세계 교회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이 한국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 같이 특별히 택해 동양의 첫 예수교 나라로 만들어 아시아의 예수교 문명을 발전시킬 책임을 맡기셨다라고 한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뭐라고요? 예수교 나라. 예수교 나라, 동양에서 첫 번째 예수교 나라로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칭했던 나라라, 이, 나, 이 나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김구나, 김규식을 대통령으로 삼았다? 하물며 돌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이승만 없어서 대한민국 못 만들었겠습니까? 김구나, 김규식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웠다고 하면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지만 인간적으로 완전해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 가운데 사형수 청년을 미국에 담궈서 또 뭡니까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 감옥 안에서 만나서 33년 동안 고국도 못 돌아오고 메가도 장군에게 부탁해서 한국에 들어오고 설문조사 돌려보면 77%가 공산주의 나라가 되고 싶다고 설문조사 답을 했던 그 무지한 이 백성들 가운데서. 이승만을 하나님께서 대통령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섭리잖아요. 너, 어, 4.19 혁명 아니야? 너, 어, 이승만 마지막 독재 얼마나 죽었는지 아냐? 여러분보다 제가 좌파 우파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다시 말해요. 전 경상도 우파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경상도나 호남을 벗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예수교 나라에 책무가 있는 나라라 이 말이에요. 사단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로직을 아니까 이걸 다 저주라고 프레이밍 하듯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정확히 알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사활을 거는 겁니다. 평일 내내 우리 더 크로스 처치 같은 경우는 기도가 끊이지 않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전 지구상에 200여 개의 나라가 있는데 새벽마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예배의 영광이 터져나오는 국가가 얼마나 꼬리배기 싫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은 뭐만 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정부 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임시헌장, 그러니까 임시헌법 10개 중에 거기 7번째 말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임시, 너희, 소위 말해서 왼쪽 사람들이 그렇게, 어, 치켜 세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헌장 7번째 문구를 읽어 드릴게요.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여 나아가 인류의 문화 및 화평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 연맹에 가입을 한다. 여기 뭐가 나옵니까? 신이 나와요. 하나님으로 바꿔 볼까요?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하나님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옵니다. 헌법에. 나중에 이게 바뀌긴 해요.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봅니까재헌의회 임시 의장으로 이승만이 임시 의장에 당선돼 어 뽑혀 추천돼서 이제 나라를 세우려면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승만이 처음 우리나라가 기도로 시작됐다. 이건 잘 아시죠? 그래서 크리스천만 있는 게 아니라 국정을 운영하시려고 하는 190여 분의 국회의원을 아, 어, 앉혀 두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수 없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이윤영 의원 나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윤영 의원은 감리교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공식적으로 시작한 나라가 우리나라다. 이건 잘 아시죠? 그런데요. 2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25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리고 서울을 3일 만에 뺏겼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서울을 다시 맥아더 장군이 어, 수개월 뒤에 수복을 하는데 맥아더 장군이 서울 수복 기념에서 뭘 얘기했냐면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그리고 애국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한다는 하나님의 워딩이 들어간 나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나라는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더 아주 많고 깊고 진하게 기독교 정신이 스며들어 있는 나라입니다 기독교 사명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차별금지법이요 아직까지 맡고 있는 나라의 OECD 선진국 중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은요, 지금 전 세계의 등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치원이나 공교육이나 차근법 통과 안 돼도 문화 컨텐츠나 또 뭡니까? 교육청에서 발의하는 그런 어, 어, 이상한 젠더 성교육이나 이제 초, 우리 대한민국 초등학교 5학년 짜리 애가 성별은 고정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교회에서 성경적 성 가치관을 안 가르쳐 주면 놀라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무엇이 진실인지 들을 장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판교의 나침반이 어딘지 아십니까? 판교의 등대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한 마지막 뭐예요? 하나님의 나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짓지 못하는 개처럼 입을 다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뭐가 없다고요? 과격한 단호함이 없다고요. 하물며 과격한 단호함을 예수 그리스도 아닌 김일성 세례받은 사람, 마르크스 세례받은 사람, 각종 인본주의 사상의 세례받은 사람이 창피한지도 모르고, 뭐요? 예 여러분, 고기 안 먹겠다고 운동하시는 분들, 이 운동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냥 아웃백 같은 레스토랑 그냥 들어가서, 당신들이 먹는 고기가 지금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어쩌고저쩌고, 돼지가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소가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저는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야, 저 열심히 우리에게 없다. 저 깡이 우리에게 없다. 저 사람은 저걸 옳다고 아멘하기 때문에 누가 이상하게 보든 저 진리를 외치는 저 과격한 단호함을 보라. 저기서 방향만 바뀌면 돼요. 사울이 방향을 딱 180도로 하나님이 그 방향만 돌린 거예요. 사울의 방향을 돌리니까 바울이 됐잖아요. 야, 저 과격한 단호함과 저 깡으로 돼지와 소고기 걱정이 아니라 뱃속에 있는 태아 걱정을 하면 나라 살아난다. 그래서 제가 작년 2월에 쌍둥이 유산하고 나서 지금 이제 2주 뒤에 그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가 아이에게 별 관심이 없었어요. 프로라이프 공부해서 여러분께 프로라이프 중요합니다. 외쳐도 제가 겪어오지 않으니까 22주 이전은 인간이 아니어서 죽여도 되는 게 인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죄송한지요. 요한복음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저 대학생 때, 어, 여만소 어, 원장님이나 김지원 대표님 영상 봤어요. 유튜브에서. 근데 그렇게 봐도, 아, 저렇게 특수 사역하시는 분이 있는가 보다, 몰랐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우리가 5월 10일 총선 가기 전에 이승만 어 대통령이 되기 전이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국제 정세를 보면서 미국의 어젠다가 이승만이랑 좀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을 빼고 한국에서 이승만을 왕따시키고 뭡니까? 이 좌우 합작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승만은 근데 여기서 미국이 얘네들이 바보 같다는 거예요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깡이거든요 얘네들 바보 같다 이 공산주의랑 합작이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러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제 정읍 발언이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뭐라고 얘기하셨냐 제가 어제 이걸 타이핑하면서도 막 울컥울컥 나오더라고요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포함해서 독립운동 하시던 분이 우리가 독립운동을 한다고 40여 년 동안 국제회의마다 애걸하고 다녔다 우리 조선의 독립을 승인해 주시오. 우리 말좀 들어 주시오. 이렇게 애걸 복걸하고 다녔다. 그래도 독립할 수 없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50총선거를 치르면 반쪽 독립이지만 조선은 독립한다. 반쪽이 아니라 제주도에서만이라도 정부를 세워 주권을 갖게 되면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주장을 펼칠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그죠? 모세도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 광야 커리큘럼 통과하는 거 40년 걸렸잖아요 40년 동안 애걸복걸했대요 내가 인간인데 우리는 한국에서 여기 혹시 유학생 계십니까? 유학생 아니면 한국 땅덩어리에서만 사시는 분들은 나도 인간인데 인종차별을 한번 딱 겪어보면 이게 얼마나 서글픈지 아, 아실 거예요 나도 인간인데 애걸복걸해도 우리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왜? 나라가 없으니까 4 0년 동안 애걸 복걸했다. 북한은 소련의 이 소련의 이 지령에 따라서 이제 단독 정부를 이제 다 세워놨죠. 근데 남한은 뭡니까? 미국이 아직도 햇병아리처럼 소련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던 거예요. 거기에서 이승만이 혼자 계속해서 2년3년 동안 미 군정과 싸워서 결국은 유엔으로 이양되고 뭐예요? 뭐요? 이승만의 정책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요? 오늘도 어, 국회의원 선거를 할수 있는 대한민국 주권 국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이 시대는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국민 주권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주권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투표해서 정권을 바꿀 수 있는 시스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더 성경적인가? 그리고 무엇이 더 성경적이지 않은가? 이걸 우리가 주권, 어, 우리 국민 주권으로서 투표해서 좀더 하나님과 가까운 정부와 어떤 정부적 흐름 흐름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특히나 더 공부하고 깨어서 우리의 투표권과 우리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내야 되는 책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저는 우리가 슬픈 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뭐죠? 오늘 제목이 뭐였죠? 할수 있어. 너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이 산아 저리로 가고라면 산이 옮겨질 거다. 아멘이지메까.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아멘이지메까.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인 간증적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 제가 사자그라운드라고 하는 회사를 이제 이 6년 동안 이렇게 어, 안망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저희들 특징은 뭐냐면, 다른 단체랑 일을 되도록 안 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도 다 이런 문맥들이 있어가지고, 왜 저기 섰냐, 뭐 했냐, 이런 뭐파벌 싸움 뭐은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외딴 섬처럼, 이제 은밀국이라고 해서, 은밀하게 저희끼리 그냥 사자그러운 무인도에서, 저희들끼리 그냥 어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어떤 미션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그 어떤 분께서 이 저한테 작년에 한국에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의 기획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어떤 행사입니까? 그러니까 어 한국에서 미국과 한국이 어떤 영적인 동맹 차원의 그런 컨퍼런스를 했다는 거예요. 빌더코리아라고 들어보셨나 니까 작년 11월에 코엑스를 빌려가지고 그러면 저는 코엑스를 빌렸다. 그러면 대관료부터 딱 떠오르는 거예요. 와 그거 비쌀 텐데. 근데 코엑스를 빌려서 그래서 제가 이제 7시간짜리 이 실시간 영상이 있어요. 그것만 보고 야왜 이렇게 한국에서 미국식으로 해? 아니 뭐 한국 애들도 왜다 영어로 해? 왜 어, 번역을 해? 이러면서 제 교만한 마음에 좀 비판을 했거든요. 야 코엑스에서 저렇게밖에 못해 이러면서 이럼 저 같은 애를 뭐라고 하냐 벌어지라고 합니다. <laughs> 그래서 그런 이 그냥 멀찍이 봤죠.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취, 기획 취지나 이런 걸 전혀 모르고 멀찍이 봤는데 그걸 올해에도 하는데 이걸 좀 합류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계속 거절을 했습니다. 그럴 깜냥도 안 되고, 그리고 함께 일하면 좀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잖아요. 그래서 안 한다, 안 한다. 저희들은 그냥 저희만 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어떤 이 밀어붙임으로 이제 저희가 그 행사를 주최했던 여자 대표님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김민아 대표님이라고 엔킴 TV 이제 운영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미국에서 보수주의 컨퍼런스를 가보니까 미국은요, 보수주의 컨퍼런스라면 당연히 예배를 드린대요. 왜? 그 사람들의 보수주의는 당연히 기독교 보수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런 미국의 컨퍼런스, 예배와 보수주의가 기반이 돼서 미국을 살리려고 하는 이런 컨퍼런스를 보니까 너무 한국에서 이걸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승만을 훈련시키듯이, 어, 그, 김나 대표님은 어떻게 훈련시켰냐면, 나중에 들어보니까, 국제행사를 이렇게 준비하는 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게 하셨고, 또 여러 이 경험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훈련하신 거죠. 그래서 이, 이 여자분이, 저보다 나이도 어려요. 이 여자분이, 이거 한국에서 하고 싶다, 그거 하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거 하나, 그 비전 하나 이어보려고 진짜 코엑스를 대관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어, 국제 행사가 대략 10억 정도가 필요하대요. 비행기 값도 있고 숙소 값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이 작년에 했던 게 8억 예산이 들었다고 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그 8억 빚을 1년 내내 갚고 다닌 거예요. 그 근데 이분이 대단한 게 이번에 또 한대요. 그리고 같이 하세요. 그래서 아, 저희는 깜냥이 안 됩니다. 그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이거 한 그러면 왜 미국식으로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미국에 미국에 우리 한국도 기독교 보수주의를 외치는 청년이 있어를 보여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행사를 한걸 미국에 쏴대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그 간증이 있습니다. 제 채널에 인터뷰 있거든요. 그거 들어보시면 되고.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 그러니까 예수가 기반된, 예수 그리스도가 토대가 된 올바른 복음주의자들이 오피니언 리더들이 있는데 이 자매님이 믿음으로 행하신 그 행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진짜 대한민국 청년들이 미국에서 우리가 외쳤던 예수 복음, 예수 보수주의 이걸 똑같이 외치는 청년들을 보고 미국에 날아가서 입소문을 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놀랬대요. 어떻게 놀랐냐면 야, 한국이 기독교 보수주의 정신으로 건국된 나라래. 또 우리도 놀리는 거예요. 야,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같은 토대에서 만들어진 나라래. 뭡니까?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거쳐서 서로 몰랐다가 마주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한국에서 답답했던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반된 보수주의가 없는 것 같은 거죠. 뭐 예를 들어 어, 어제 조평세 박사님 강연에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유교 보수주의, 뭐 박정희 보수주의, 뭐 안보 보수주의 이런 건다 있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토대가 된 보수주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또 작용하되신 분들은 이제 이, 어, 이런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어떻게 따지냐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이 만든 사상을 무슨 무슨 주의 무슨 주의 어떻게 크리스천이 보수주의라고 할수 있어? 그럼 제가 뭐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게 보수주의예요. 인간이 만든 사상 완벽하지 않죠. 인간이 만든 사상 위험하다고요? 그게 보수주의예요. 아니 그니까 인간들이 만든 사상 무슨 보수주의니 진보주의니 우리 복음만 믿고 성경이 진리라고 외치는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보수주의 보수주의할 수 있어? 그니까 러 그게. 보수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보수주의에 가입해서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소를 우주의 하나님을, 교회당이 수갑차고 갇혀있는 하나님, 문 밖에 나가면 무신론처럼 똑같이 사는 가짜 종교인 아니라 진짜 우리의 왕이 대한민국의 주권자라는 걸 진짜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세상이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보수주의는 예외가 기본이에요. 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그 똑같은 나라 프로세스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웠고 전 세계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대한민국은 예수교 나라로서 아시아에서 예수 문명을 전할 책무가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서울을 뺏겼다가 다시 수복했을 때 주기도문을 외운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아 하나님 지금 현상만 보면은 애가 탑니다 공산주의자와 범죄자를 투표하는 나라처럼 돼 버렸는데 하나님 이 위기 상황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하나님이 일하심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제가 느꼈던 간증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퍼즐 조각으로 지금 무언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겠는가 동특이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2월달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어,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역사적 허구 이 좌파의 어떤 왜곡과 거짓말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어, 개봉한 영화가 있었죠 어, 건국전쟁이라는 어, 건국 영화가 2월달에 몇 명이 봤죠? 100만 명이 봤습니다 100만 명이 이승만 대통령의 다큐를 그러니까 허구적 영화 무슨 배우들이 연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팩트만 보여줬어요 팩트만 거기서 많은 분들이 깨어났습니다. 몇 명? 100만 명. 근데 우리는 이것만 알아요. 이것만 알아요. 2월 달에 동시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2월 달에 100만 명이 건국 전쟁 보면서 거짓을 하나님의 은혜로 씻겼을 때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유튜버 중에 어 제가 어 어떤 그 특정 그네 특정 그 어떤 유튜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튜버분이 예전에는 소위 작용화된 어떤 역사의식을 갖고 있다고 유추가 됐는데 이분이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야 국제정세에 비롯해서 객관적으로 역사를 얘기할 거야 그래서 어, 자기 팀이 각잡고 이승만을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소위 말해서 부득이하게 탈출했어요 진짜를 보니까 그래서 그분이 2월 한달 동안 이승만 관련 영상을 물론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어 많은 오해와 거짓을 씻겨낼 수 있는 영상을 2월 달 동안 10개 넘게 찍었는데 그 10개 넘게 되는 동영상의 도합 조회수가 200만이 넘습니다. 제가 봤을 때만.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채널도 훌륭한 채널이 많잖아요. 2월 달에 영화 100만에서 끝난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그 친구를 봤던 많은 분들은 mz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야, 하나님, 2월달에 급작스럽게 이렇게 해주실지 전혀 예상을 못 했지만 하나님의 바람이 한번 부니까 70년 동안 속아왔던 거짓이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나쁜 세력들이 공격하고 우리는 급급, 수비만 급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운동력으로 대한민국 청소하니까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구나.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 통치를 보니까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 허, 설령, 설령 6시 이후에 이 새벽 보니까, 새벽에 이제 데이터 보니까 한국이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이 믿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다시 선포해 볼까요? 쉬운 성경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닥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합치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집니다. 대한민국의 영적 기류가 한 번에 바뀝니다. 이걸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기도 제목 한한 가지 또는 두 가지 하고 저는 내려가고 이제 또 이제 기도를 하실 텐데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산 믿음, 산 소망뿐만 아니라 산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한국의 세속화, 반성경화, 인본주의화 단번에 뒤집어 주십시오. 그리고 2월달에 누구도 예상 못했듯이 누구도 예상 못했지만 하나님의 운동력으로 대한민국 영적으로 청소하신 것처럼 주여 한국 본격적으로 주님의 뜻에 어, 뜻으로 세우신 이 대한민국 주님의 사명국가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 네. 여러분 한국은 기독교인만 눈 뜨면 됩니다. 사도바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그 비늘을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만 제대로 벗겨주시면 이제 호남이고 영남이고 예수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를 계속해서 운운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너희들아 때가 되었다 너희들아 때가 되었다 실망하지 말고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산을 옮기렴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우리가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하나님 대한민국, 예수교 국가로 세우신 이 대한민국,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